안녕하세요. 한국가곡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선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 음악회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근데 실은 2020년도가 아까 우리 조태진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한국가곡 도입 100주년의 해기도 하고 저희 한국가곡 연주회 53회를 이끌어오는 동안 그 해에 두 번 내지 한 번, 한 번도 연주를 빠진 적이 없어서 회장된 입장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이게 너무 계속 강화가 될 경우는 관객이 없이라도 우리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연주자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완화가 돼서 여러분들 불편하셔도 마스크를 끼고 또 저희들이랑 같이 교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음악회가 실은 단지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걸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음악회를 위해서 굉장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뜻깊은 해에 좀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보면 그 인사말, 한상한 총장님께서 인사말을 써주셨는데요. 그 내용 속에 저희 한국가곡의 역사들이 들어있고 아주 귀한 인사말을 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가곡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신 우리 이준일 학장님, 그리고 산민문화재단의 박용대 감독님, 그리고 언제나 이 기사를 써주시는 우리 민병모 국장님, 그리고 세종경제신문의 이정식 사장님, 모두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특히나 우리 음악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가곡에 있어서는 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시와 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우리 시인 선생님들께서 우리 한국가곡 음악회를 위해서 좋은 시도 내주시고 또 저희가 이런 음악회를 이끌려면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번에 뭐 이렇게 저희가 초대 위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인 선생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고영복 시인님, 서영순 시인님, 최수경 시인님, 이명숙 시인님 등등 보이지 않는 손들, 전세원 시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국가곡의 아름다운 시들로 또 물질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보고 이걸 왜 하느냐, 힘든데 라고 하고 이 시기에 근데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그래서 간혹은 저희 어머님께서도 연세가 80이신데 인생이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마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12페이지로 했어요. 보통 프로그램 4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인데 12페이지로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노고와 또 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가시다가 획 던지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두고 책장에 꽂아두셔서 거기 아름다운 시들이 다 적혀져 있으니까 또 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거기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한국가곡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교육에서는 한국가곡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로 특강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고등학교 특강으로 한국가곡을 연구, 한국가곡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한국가곡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란 정서적인 이런 면에서 너무 메말라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가곡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이 감성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 코로나 이게 몇 조, 몇백 조를 들여도 이 병 하나를 못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아름다운 한국가곡을 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
후세대들에게 음악이 하나가 될 때 정치와 세대가 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한국 가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매년 이 연구회를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다른 생각보다 의무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후세를 위해서 의무감을 가져서 또 한국 가곡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표도 꼭 사주셔서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주자분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봐보세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세요. 이분들께서 정말 지체하지 않고 같이 연주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 오케이.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가 처음 도입됐던 봉숭아 이 노래를 가지고 전체 부를 터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때문에 잘못하면 또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흐밍으로 하셔도 좋고 조그맣게 같이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